앳된 얼굴을 한 남성이 편의점에 찾아와 술을 집어듭니다. 즉각 미성년자임을 눈치챈 직원이 판매를 거부하자 갑자기 폭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편의점 부석으로 직원을 몰아붙이며 위협한 남학생. 뒤이어 나타나 말리는 편의점 주인의 얼굴마저 걷어찹니다. 계속된 폭행에 편의점 주인이 두 손으로 막으려 하자 남학생은 나 촉법소년인데 때려봐, 때려봐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편의점 주인은 코뼈가 부러지고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사람 16살로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난 1월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네. 가짜 촉법소년 행사를 하며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진 건데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 유체적 피해를 입은 편의점 주인이 최근에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어요. 네, 사건 발생 이후 손님이 올 때마다 큰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에게 폭행당한 눈이 실명 수준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결국 점주는 5년 계약한 편의점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사 측도 점주의 이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막상 폐점하기로 한 날이 가까워지자 말이 바뀝니다. 네. 5년 만기를 다 채워라라고 했다는데요. 그리고 한 본사 직원은 점주의 다친 눈을 두고 걱정은커녕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판매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영업은 더 잘 될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편의점 본사에서 일단 말을 바꿨고 이걸 영업 전략이라고 막말까지 정말 쏟아낸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왜 이런 겁니까? 이 말이 계속 바뀐 건데 네. 당시에 합의했던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갔나 봐요. 그때 사람들이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합의도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본사 측의 대응에 화가 난 해당 점주는요 결국 편의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본사 측은 점포 정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한 합의도 어겼다고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본사 측은 해당 직원이 본인의 실언을 인정하며 사과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점주에게 중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배려를 했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명백한 갑질이다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갑질 분쟁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